이번엔 자세한 지역 상황이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혜선 기자, 경기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만큼 밤사이 비가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곳이 지난해 폭우로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인데 괜찮았습니까? 네, 밤사이 거세게 퍼붓던 비는 현재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리키는 이곳은 목현천입니다. 평소에는 바닥에 있는 돌이 다 보일 정도로 물이 말라 있었는데 밤사이 비가 퍼부으면서 수위가 높아지고 또 물살도 거세졌습니다. 또 지금 제가 있는 이곳은 한때 버스 정류장이었던 곳이었습니다. 지난해 8월 이 폭우로 이 버스 정류장의 지반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곳에 있었던 30대 여성이 하천변에 쓸려져 내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버스 정류장은 아직까지도 복구가 안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많은 피해를 작년에 겪었던 이곳 주민들은 밤사이 긴장을 했을 수밖에 없었는데 생각보다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이다. 이런 반응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 다른 곳의 피해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네, 어제부터 오늘 새벽 6시 남양주에는 195.5mm, 가평에는 179mm의 많은 비가 경기도 전역에 내려졌습니다. 성남시 주택 담벼락이 무너지고 또 안양시 한천변 산책로가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이렇게 날이 밝아 접수가 시작되면 더 많은 피해가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기 북부는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부는 모레까지 많은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네, 방금 남부 얘기도 하셨지만 오늘부터는 정체 전선이 다시 남하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래로 내려갈 텐데 그렇게 되면 충청과 전북이 영향을 받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충청과 전북은 어제도 비가 꽤 많이 왔습니다. 159mm의 비가 내린 군산에서는 골목에 물이 차 주택 안까지 피해가 왔었고요. 전주에서는 비바람에 나무가 쓰러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비가 더 내릴 것이 걱정인데요.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내일 많게는 300mm의 많은 비가 또 예보돼 있기 때문에 또 걱정입니다. 충청과 전북 주민들은 내일까지는 또 이렇게 긴장을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진 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산사태 위기 심각 단계인데요.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재난 문자를 계속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광주 목현동에서 JTBC 이혜선입니다.